나는 아 뭔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아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답을 들어보고 싶어요. 왜 초록색인지 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술 먹으면서 이제 나는 이제 너랑 안 해도 될것 같아. 왜? 이제 오빠는 나랑 남녀 간의 관계는 아닌 건가? 좀 그런 걱정? 어떻게? 왜 초록색인지 모르겠어, 오빠가. 왜 초록색으로 변했는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분의 말을 들어봐야 되지. 너무 궁금하네, 진짜. 궁금하다. 정말 너무 궁금하다. 저는 이제 다른 커플들을 보면서 정말 좀 다른 부부들은 많이 알콩달콩하고 되게 너무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반성을 그런 쪽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관계가 일단 되게 좋아져야 된다, 그 성적으로 그런 거보다 내가 뭐좀 말이라도 좀더 예쁘게 하고 뭐 그런 쪽으로 저는 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명찰도 초록색이 된 이유가 오롯이 저일 수 있는 사람은 제 와이프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진짜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딱 우리 와이프 한 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는 좀 당장 뭐 육체적인 그런 관계 개선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좀더 정서적으로 좀 관계가 많이 호전되는 걸 저는 기대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짝 내려놨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예. 되게 좋은 의미 같은데, 그래도.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남자가 자기 봤을 때 이전에 막 계속 플레이 같은 거, 막 스타킹 이런 거 집착하고, 다른 커플 보니까 그 외에 알콩달콩한 모습이 보이는데 자기는 기승전 관계만 하니까 자기가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상 와이프가 스타킹을 신고 왔어. 너무 막 진짜 미안하고 고맙고 막 너무 미안했을 것 그러니까 같아. 마치 그걸 막 찍고 하고 싶었다는 거를 마치 못하는 거지. 부끄럽고. 그래서 만지기만 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진짜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이제 관계만 계속 집착을 하다가 이제 다른 부부의 관계를 보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알콩달콩 서로 장난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부분도 훨씬 좋겠다. 그래. 와이프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자.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변한 것도.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록색이 될수 있었던 그러니까. 거지. 그래서 오, 너무 명찰이. 감동적으로 저는 그렇죠. 저 다가왔는데. 남자분은 말을 평상시 다 하는 분이잖아요. 그 사람도 모이는 자리에서 자기는 뭐 스타킹이 좋고 이런 거 하기 쉽지 않은데 네. 지금 말을 아껴 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 와이프한테 너무 성적으로만 접근했구나, 와이프한테. 안녕하세요. 네, 콜택시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좀 달라진 거는 딱히 없어요. 뭐, 저 그때 방송 끝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저는 좀 방송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우선 오빠가 그런 얘기를 안 했고 바로 일 얘기로 바로. 네. 아니.
아, 나 진짜 하나도 안 슬픈데 또 눈물 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눈물이 많아요. 짱구 보다가도 우니까. 아니, 진짜. 일 얘기만 하는 거가 약간 좀 눈물의 트리거가 있어가지고. 아, 저 거기 있으면 눈물 나. 아, 나 우는 사람 못 봐. 미호 울지 마. 아, 나 우는 사람 못 봐. 아니, 그래서. 아, 근데 제가 우는 거, 그거는 저희 둘만의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뭐 일부러 오빠가 시간을 내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저는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뭐 나갈래?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더 저희가 뭐 정신적으로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적극적으로 서로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얘기할 필요성도 잘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 얘기를 피하지 않고 그냥 말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난스럽게 하지 말고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매사에 좀 장난으로 하는 것 같은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진지해진다면 같이 진지하게 맞받아칠 수 있는?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바뀌고 싶습니다. 네. 난 진짜 울고 싶지 않았어, 오빠. 진짜 슬퍼서 울고 안 했어. 그건 해명을 좀 해줘야지. 나도 울고 싶지 않았어. 절대 그런 생각도 없었어. 위치하리가 이상해. 안녕하세요. 어깨 좀 피세요. 안 돼요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깨를 필 수가 없네요. 네, 일단 제 나름대로는 아, 내가 좀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노력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겉으로는 장난을 쳤지만. 그래서 잘 때 침대에서도 약간 예전에는 자려고 누웠을 때 제가 이렇게 등 돌려서 핸드폰 보고 있고 옆에서 막 말 걸면 아, 나 지금 뭐 보고 있잖아 이렇게 했으면 워크샵 갔다 오고 나서는 바로 누워서 핸드폰 보지 않고 그냥 살짝 수연이한테 돌아서 뭐해? 하고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뭐 겨드랑이도 찔러보고 이렇게 막 종아리도 이렇게 찌르고 하는데 아예 장난치지 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약간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옛날에 수연이 같고 지금 수연이가 나한테 하는 게 옛날 내 모습 같다 해서 약간 거울 치료처럼 저도 그때 약간 서운했어요. 수연이가 아 장난치지 마 하고 이럴 때 약간 서운하고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 수연이가 지금까지 계속 그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개선을 해보려고 뭐 진짜 시간 내서 동네가 아니라 뭐 여의도 이런 데 가서 벚꽃도 보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막 하니까. 그렇죠. 확실히 이번 워크샵에서 마무리를 찍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어떻게 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이 안에 한번 끝났어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인 된 기분이 아주 이상해. 그래서 무서워서 눈물. 나도 울 뻔했다니까. 그치. 나도 울 뻔했어. 저 자리가 약간 그렇게 만드나 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진지할 때 좀 진지하고 까불 땐 또 까불고 장난칠 때 장난치고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는 연애할 때만 장난쳐요. 알았어. 결혼 딱 한가 동시에 장난하지 말아요. 장난 너무 싫어. 연애할 때 좋아. 너무 장난치고 장난치고 이 사람 너무 나랑 막 개그 코드가 맞아. 재밌다. 결혼 딱 하죠. 장난하지 마. 장난 스탑. 장난 금지. 알겠습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미리리입니다. 이 지금 여기 프로그램 나오기 전까지 제가 왜 쉬게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와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저랑 저 남편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잖아요. 되게 남편이 저한테 되게 잘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표현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었고 예전에는 제가 오빠를 더 좋아했어요. 진짜 너무 좋아해서 뭔가 내가 마음이 아파도 괜찮아 모든 걸 다 용서해 줄 정도로 좋아해서 많이 초반에 연애 초반에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한 날 남편이 자고 저랑 남편이 이렇게 자는데 제가 잠결에 아 너무 춥다 이랬는데 남편이 추워? 막 자기도 졸린데 전기장판을 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졸린 그 순간에 내가 이때까지 너무했구나. 너무 오빠가 노력하고 있는데 나 왜 몰랐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오빠는 몰라요. 내가 말 저도 되게 표현을 안 해서 그러면서 남편도 예전에 저처럼 상처를 받아서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저를 좀 알게 되고 남편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싶고 이번 워크숍에서도 조금 더 제 마음을 알고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같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재밌게. 아,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아이 기특해라. 안녕하세요 하자입니다. 경희가 말한 것처럼 솔직히 초반에 제가 나경이 마음을 잘 몰라줬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저는 진짜 미안해서 진짜 미안하다고 계속 전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 못해주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경희는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래요. 그럼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그럼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해야지 어떤 말을 하냐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날도 이제 미안하다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다 끝났죠. 근데 이제 갑자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 왜 미안하단 말 하지 말라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 더 미안하단 말은 조금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해야겠고 이제 한번 괜히 마음을 생각해보고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말해야겠다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더 좋아지도록 노력할 거예요. 네.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 진짜. 말 잘못했나? 아니야. 아니야. 잘못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맞아요. 다 뭐 어떤 입장인지 안다. 아 진짜 말하기 어렵다. 되게 멋진 말이네요. 그러니까 늘 자기 컨디션, 자기 감정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어, 본인이 딱 깨달았네. 근데 지금 다행히도 우리 지금 네 커플들을 보니까 물론 대화가 조금 더 필요한 커플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서로를 위해서 좀 노력했다라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가지고 보여요, 너무 보여요. 다행인데 근데 왜 저번에 지난번에 방송할 때 채아 언니가 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 저 커플 어떻게 저 커플 어떻게 이러는데 채아 언니는 이게 뭔가 이렇게 배워가는 느낌인 거예요. 지금도 와요, 지금도. 아 근데 저도 이번 프로그램 하면서 아 좀 많이 배워가요. 정말로 예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딱 지금 그 미루리 그 부부랑 비슷해요. 저도 제 감정, 그러니까 힘들고 뭐 예를 들어 각방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부부싸움을 어 각방 나왔어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어. 뭔가 내 탓이 아닌 내 상대방 탓 아니면 상황 탓.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상대방 마음을 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희한하게. 아. 아니 저희 약간 저도 약간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 그래? 이런 거가 그러니면은. 다시 해도 되겠는데? 약간 좀 이런 어.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거기까지입니다.